저는 강의 촬영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빵을 너무 많이 사놔가지고 아직 처리를 다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암버터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실하게 들어있냐? 역시 암버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얘 먹고 강의 촬영 가서 떡 먹고 가서 열심히 찍고 와야겠습니다. 진짜 어이없는 이유로 촬영장을 무려 2시간이나 빨리 왔습니다. 저는 이제 수학 문제를 계속 푸니까 샤프를 쓰잖아요. 샤프심이 없는 거예요. 대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거 사려고 일찍 나와서 샤프심 사고 커피 사고 편의점 들렸다 왔습니다. 온 김에 뭐 떡도 먹고 촬영하고. 오, 맛있겠는데요? 윤기가 자르르? 먹으면서 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PPT를 만들고 있어요. 뭐야, 2시간이 거의 다 갔네. 그렇다면 떡 하나를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듬성듬성 계속 먹어요. 핫떡이에요. 짜잔.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이제 촬영을 갈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정날까지 이렇게. 내일부터 쉬어요? 아, 전 내일도 오는데. 열심히 찍어볼게요. 아, 우리 시작도 전에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까지 해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 손목 아프다. 강의를 마치고 왔어요. 잘 시간이 지났는데 뾰루지가 엄청난 게 나가지고 인스타에서 돌아댕기다가 발견한 건데 진짜 좋아요. 그리고 원래 제가 자주 쓰던 필링젤, 지금부터 저의 각질을 아, 이거 너무 극혐인데. 너무 그런데? 세수해야지. 짠! 깨끗하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초록색. 걔는 뜯어내는 팩인데요. 되게 얇게 발라도 잘 뜯어내져요. 이런 액체거든요. 발라줍니다. 여기 약간 알갱이 같은 게 조금 있어요. 이렇게 검정색 보이시죠? 저한테는 잘 맞아요. 저 한때 피부 안 좋을 때는 계속해서 매일 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소소한 조그만 뾰루지는 안 나고 있어서 이걸로 열심히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30분 정도라고 써있거든요. 제가 30분 있다가 떼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완전 딱딱하게 굳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신기하죠? 이렇게 떼셔요.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뭔가 매끈해 보이죠? 이거 기다리면서 Q&A하고 했더니 시간이 1시 44분이 되어버렸어요. 팩은 내일 하고 오늘은 매일 바르는 갈색병과 수분크림을 바르고 자야겠습니다. 요즘 잘 쓰고 있는 닥터지. 끝! 좋은 아침입니다. 아무래도 방이다 보니까 조금 답답해서 환기시키려고 이렇게 열어놨어요. 일할 때 보통 블라인드를 잘 안 걷는데 환기 때문에 걷었더니 정말 말 그대로 좋은 아침이네요. 아침부터 상당히 배가 고픈 중입니다. 아, 다 좋은데 책상이 작은 편이라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저에게 제일 중요한 책상. 조그맣지만 있네요. 이 정도만 있어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지 않아도 저의 컴퓨터는 접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고 쓰고 있어요. 짜잔. 두 번째 빵. 그 올리브 두른 치아바타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치아바타. 별맛 없는 것 같은데 되게 별맛 없이 맛있어요. 일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늦었어. 오늘 진짜 아침부터 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일했거든요? 근데 늦었어요. 빨리 하고 가서 열심히 강의 촬영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그냥 계속 하고 주말에 맛있는 걸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 왜 이러세요?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밥을 못 먹어서 몸에 좋은 걸로 대충 때워요. 키즈오키 더 진한 꿀 배 도라지청. 엄청 달아요. 청이라서 애기들 보니까 다 이렇게 쪽쪽 그냥 빨아먹더라고요. 강의 촬영 끝나면 야식을 시켜 먹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잘 테니까요. 촬영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도 안 보여. 얼른 가서 뭐 시켜 먹어야지. 짠, 오늘 저의 저녁입니다. 맛있겠죠? 초미남이라는 초밥집에서 시킨 건데 게살 샐러드도 나오고 미니 우동도 나와서 진짜 좋아요. 배가 고픈 관계로 옷도 안 갈아입고 바로 먹습니다. 옷을 갈아입게 되면 세수를 해야 될 것 같고, 세수를 하게 되면 또 얼굴에 물 발라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또 20분 뚝딱. 오늘은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동부터 시작할게요. 맛있어, 맛있어. 짜잔. 먹는 것도 이러고 있네. 이래야지. 완전 정신 팔려가지고. 맛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완벽한 저녁입니다. 한동안 매일 강의 촬영이 있어서 그냥 매일 이 생활이 반복이에요. 매일 운동한다 그랬던 한정현 어디 갔어? 가서 이제 운동도 좀 하고 규칙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갔어? 또 운동한다시고 운동화도 챙겨왔어요. 나가기 전에 꼭 한 번은 할게요, 운동. 예쁘죠? 겨울이라서 해가 좀 늦게 뜨네요. 지금 7시가 좀 넘은 상황인데 아직 해가 뜨는 중입니다. 밖에 볼 여유가 없었는데 환기시키려고 열었다가 예쁜 광경을 보네요. 요런 광경입니다. 예쁘다. 짜잔. 또 먹을 걸 시켰어요. 진짜 많이 시켜 먹게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또 시켰습니다. 엄청 맛있게 왔습니다. 엄청 실하네요. 짜잔. 식초회가 됐네. 아, 맨날 먹기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 굿. 사과도 들었고, 계란도 들었고, 치즈도 들었고,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데 귀찮아서 못하는 그런 맛입니다. 햄도 들었고, 오이도 들었고, 엄청 실하게 들었습니다. 집에서 하려면 제로 값이 더 들어. 아, 빨리 먹으면서 이래야지. 잘 시켰습니다, 오늘 아침. 좋은 주말입니다. 어딘지 대충 아실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오늘도 엔젤이를 밥을 먹이러 왔습니다. 엔젤이 밥 먹이는 김에 저도 밥 먹고 가려고 오늘은 오랜만에 저번에 저랑 같이 밥을 먹었었던 필라테스 사업하시는 이지윤 대표님과 또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요즘 식당이 너무 북적거려서 조금 여유 있는 공간으로 가자 할 겸 엔젤이도 밥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또 인터코너를 왔습니다. 그냥 제가 요즘 생활하는 근처다 보니까 좋습니다. 여기서 호떡 먹으면서 일도 좀 해결하고 가려고요. 멀리서도 빛이 나는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좀 골랐어? 먹자. 구워주세요. 맛있겠다. 처음 주문한 것은 쿱 샐러드입니다. 아주 배 터지게 먹을 예정이에요. 두 번째 파스타가 나왔어요. 대낮부터 느끼하게 크림 파스타를 먹습니다. 파마산 가루가 따로 나오네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